자, 이 대결 하나씩 뜯어봅시다.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와, 여러분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제 일정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많은 반응과 그런 어떤 응원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지금 스트릿 루머 파이터 시즌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나는 실은 다음 주가 막방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해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베베와 울플러의 배틀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제가 너무 바빠서 일을 하루 걸렀어요. 그래서 하루가 좀 늦었는데 그만큼 꼼꼼하고 더 세밀하게 뜯어보자고요. 베베와 울플러의 배틀 포인트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베 대 울플러 배틀 퍼포먼스 미션입니다.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배틀이 그날 있었던 배틀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지 평가와 관객 평가가 일치했던 배틀이에요.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두 번 확인하긴 했는데 틀리진 않을 건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막 확인 다 해봤거든요. 아마 이게 둘 다 저지도 관객도 평가가 둘 똑같았던 그 배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배틀들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춤을 잘 춰도 인기 투표다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일단 그건 뭐 그렇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배틀에 대한 결과가 공정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한번 만나보죠. 전에 퍼포먼스 배틀 요거 분석할 때도 이야기는 했어요. 이 부분은 좋았어요. 테이블 사용이 적당했고 그게 먹혔다고 보거든요. 요거 일단은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다고 봐요. 간단하지만 직관적이지만 또 성의 있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가 이렇게 윙 소리랑도 맞고 좋죠. 확실히 리더의 인지도 그리고 인기 자체는 좀 다릅니다. 바다의 등장으로 전반적인 호응도가 많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들어와서 차지하는 공간 그리고 이끌어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 중에서 리더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은 해요. 봐봐, 딱 분위기가 딱 살잖아. 자, 뒤로 좀 넘어가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놓치셨을 파트인데, 초콜이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구간인데요. 다리를 들고 목이 돌아가는 형태예요. 동작이 진짜 깔끔하거든요. 이제 보셨어요? 방금 다리를 탁 치고 여기 사용이 몸 사용이 어느 하나 군더더기가 없죠. 딱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요런 게 되게 고퀄리티 무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쉬워 보이시긴 할 텐데, 이렇게 다른 부분이 움직이는 때 다른 데가 아예 딱 고정이 되고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게 고퀄리티인데 방송에서는 안 잡혔으면 아쉽긴 하더라. 자, 배틀 퍼포먼스 선공개 영상 있잖아요. 분석한 거. 거기에서 이 부분을 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방에서는 그래도 제법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폭죽류는 일단 하면 무조건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뻥뻥하면 다 쳐다보고 하는 게 인간이라서 반응이 팍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방송이라는 포맷에 적합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파워풀한 동작이 나와주면서 그림이 확 사라지는 부분인데, 일단 에너지가 너무 좋아. 분위기 엄청 살잖아요. 너무 좋아. 이 부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음악과도 딱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자, 1대1 배틀에서의 바다의 무빙, 리더 바다의 무빙은 깔끔하게 멤버십으로 제가 통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지금 뭐랄까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려고 아예 그냥 멤버십으로 통째로 넘겼습니다.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바로 할로 만나보죠. 자, 물론 지금 할로가 추는 이 곡은 가져온 곡일 겁니다. 준비를 해온 거일 거고요. 미리 계산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리고 몇 번이고 춤을 춘 곡이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춤에서 진행 흐름 중에서 이렇게 딱 끊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한번 끊어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흐름이 몰아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걸 딱 잡아주고 다음 음악까지 들어주는 두두두둥 이것까지 딱 잡아주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멈추는 패턴이 들어가는 게 TV로 보는 우리는 뭐 그냥 멈췄구나인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 진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고 떨어지는 요게 문제가 아니라 막 흐름들 속에서 한 번을 탁 이렇게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거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뭐라고 딱 이야기 못 드리겠네. 자, 이건 할로 정도나 되니까 하는 여유입니다. 이거 아무나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해버렸어요 솔직히. 아 이거 보면서 인정 내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되고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고 배틀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라도 해야겠다 혹은 이겨야 된다 등의 별별 생각이 다 나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더라고. 진짜 대범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여유가 나온다고? 대단한 것 같아. 크루곡으로 들어간 초반 쪽에 유독 관객 반응이 없고 조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초반부라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여기요. 이거 보면 물론 뭐 반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구간만 잘 헤쳐나가면 개빵 터지는 타이밍이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베베는 해냈고요. 분위기 딱 좋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뒤쪽에서 실수가 좀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 이를 잘 보면 넘어갈 때 잘 보세요. 보셨어요? 무릎부터 나와서 이렇게 쓰러지면 다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실수였어요. 이거는 자 이게 방송의 힘인 게 이걸 주요 포인트로 잡았으면은 이게 지게 되는 패배의 포인트로 잡힐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세요. 그래서 엄청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되게 당황하는 모습인데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고 아예 방해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또 없거든. 근데 많이 당황한 듯 보이긴 해. 계속 어떻게든 해보려고. 근데 이거는 깃털 하레비가 와도 이거는 당황스럽지. 자 어쩌면 이런 감상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지나 관객에게 많이 어필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도 해요. 실은 저는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견 차이와 현장 반응은 또 무시 못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감상하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약간 감상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베베와 울플러의 배틀 퍼포먼스 이걸 한번 봤는데요. 이게 영상으로 공개됐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뭘 하려나 싶었는데 막상 관객이 들어오고 나니까 분위기가 더 다양해지는 걸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관객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심하죠.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소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엠넷에서 저지들에게 가는 무분별한 화살을 피해주려고 배려를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아마 7대3인가 8대인가 뭐 그랬죠. 제 경우는 7대3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지 결과가 상당히 작게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경기 결과를 크게 뒤집을 수도 없는 비중의 비율인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더라. 이럴 거였으면은 저지와 관객 점수 비율을 5대5로 해서 타이도 만들고 한 판 더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저지 판정에는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번 미션이 재미있기도 또 어느 부분에서 좀 지루하기도 했었어요. 일단 이번 미션에서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판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멤버십을 통해서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하단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입하셔도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관람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가입하시는 것도 늦지 않았거든요. 한번 가입을 서둘러보세요. 자 그럼 영상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제 나머지 개인적인 생각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